100만 원짜리 경제가 스마트폰이라면 수천만 원짜리 경제는 스마트카다.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는 페이스북, 뭐 인스타그램, 뭐 유튜브, 그러니까 이 플랫폼 담이 무엇이냐 그렇죠. 물었을 때 메가트렌드를 결국 타는 거가 전제가 된 뒤에 그다음에 역발상을 생각해야 되는 것 같은데 요즘 뭐 4차 산업혁명 많이 나오잖아요. 예예예. 예. 이 4차 산업혁명은 대체 뭘 말하는 거예요, 대체? 예, 사실 이게 좀 어려운 단어일 수도 있는데요. 네. 찾아보시면은 네. 굉장히 복잡하게 됐습니다. 융합 못해가지고 네, 그죠? 네. 어려운 말인데 저는 투자자 입장에서 이제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 해석을 하면 이렇게 보는데, 그러니까 20년 전에는 우리가 이제 경제가 자동차 산업이었습니다. 현대차, 기아차의 자동차가 잘 팔려야지만 네. 경제가 잘 돌아갔는데, 그 다음에 이제 10년 전에는 이제 자동차 산업의 제조업이 잘 안 됐어요. 10년 동안은. 유일하게 된 거는 반도체, 스마트폰 산업만 됐거든요. 네. 근데 지금 앞으로는 이제 그 코로나19 이후로 그게 좀 더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네. 앞으로는 뭐냐 하면,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렇죠. 코로나19에는 네. 기존 산업, 기존 전통 산업과 또는 기존 제조 산업과 그 다음에 IT 산업은 네. 서로 대립 관계에서 네가 좋냐, 내가 좋냐, 네. 이런 대립 관계였는데, 네. 실제적으로 이제, 자동차 산업의 적은, 네. 옆 동네에 있는 기업, 예를 들어서 현대의 적은, 뭐, 대우다, 포드다, 네. 도요타다, 이렇게 했는데, 네. 지금은 그게 아니라, 나의 적은, 내가 소속해 있는 제조업의 적은 뭐냐면 IT 기업이 된 거죠. KB금융의 적은 신한은행이 아니잖아요. 네. 예. 카카오뱅크가 된 네, 것처럼. 네. 예. 또 그 다음에 자동차도 마찬가지, 자기네 적은 네. 테슬라고, 그 다음에 뭡니까? 애플카가 되고 있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시는데, 4차 산업혁명은 뭐냐면, 기술 사회 안에 IT하고 제조업이 같이 움직이는 것. 예. 그게 주가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네. 현재까지는 주가, IT가 주가 돼서, 그 기존에 있는 전통 제조업을 끌고 가고 있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스마트카가 대표적으로 네. 그런 모습이고.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제 카메라 얘기하면 뭐 DSLR을 많이 생산하는 뭐 니콘이나 뭐 캐논 이런 카메라의 그 과거에는 이런 경쟁 업체들이 캐논의 라이벌 뭐 니콘 이랬다면은 그렇죠. 올림푸스 이랬다면 이게 요즘 이게 아니고 이제 스마트폰 네. 이렇게 이제 경계가 완전히 무너지는 네. 그런 걸 말씀하신 거죠. 사실 우리가 이제 코로나19로 유통, 우리가 이제 뭐, 유통 그 관련된 뭐, 대형마트, 네. 굳이 안 가도, 네. 우리가 그, 바로 다음 날에, 네. 그죠? 아니면 새벽에, 그쵸. 우리 물건을 받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유통 관점에서도 이게 어찌 보면은, 그전에는 이런 거죠. 쿠팡을 가장 견제한 것들이 대형마트였단 그쵸.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네. 예. 오히려 이제, 그 유통 시스템 자체를 변화시키지 네.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요즘은 편의점이 배민마트랑 경쟁하고 있다고 그런 기사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그게 완전히. 진짜 완전히 그 기존의 그 경계가 완전히 모호해지는 것 같아요, 점점. 예. 예. 그리고 이제 투자 입장에서 앞으로 좀 눈여겨봐야 될 업종이나 예. 이런 것들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투자자는 상상력이 풍부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예.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이제 트렌드 추입이 있고 트렌드가 성숙된 단계에 있을 네. 때, 성숙된 단계에 들어갈 때는 실적이 굉장히 좋아요. 이때 투자하면은 항상 물리죠. 왜냐하면 네. 실적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라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트렌드 초기에 투자를 하셨는데 이때는 다 매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네. 뭐 적자로 나올 수도 있고, 네. 그 다음에 뭐냐면 이게 주가가 과할 수도 있고, 네. 막 그러거든요. 하지만 이제 그런 그 상상력을 가지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발생하는 메가 트렌드를 잡아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전에는 스마트폰 산업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바이오 산업 네. 네, 이런 산업은 이미 성장을 넘어서 이제 그 중간 단계에 와 있지 않나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우리가 논의해봐야 될 건 당연히 스마트카 네. 그 다음에 메타버스 네. 가상현실 관련된 거죠. 얘네들은 이제 성장 이제 트렌드 초입에 들어온 것 같아요. 초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옛날에 과거에 제가 애플 주식을 못 산 게 제일 안타깝죠. 네. 그 이제 스마트카 메타버스 스마트카라는 거는 어떤 개념인가요? 기존에 뭐 자동차가 그냥 배터리로 가는 거예요? 이거 스마트카인 거예요? 그건 이제 자동차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렇게 봅니다. 뭐냐면 네. 스마트폰이 있었고 그 과거에 휴대폰이 있었잖아요. 네. 예. 휴대폰, 그러니까 지금 스마트폰은 이제 전화기의 기능이 사실은
굉장히 낮잖아요. 낮죠. 예, 예. 그러니까 스마트카라는 것도 역시 뭐 참, 그러니까 이동 수단은 맞긴 맞는데 그 스마트카 차 자체는 뭐냐면 우리의 스마트폰과 같은 다양한 어떤 그 기능들이 네. 첨부가 되지 않을까 싶고 그 안에서 문화가 많이 발생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네요. 그러니까 휴대폰에서 스마트폰으로 진행했듯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타고 다니는 차가 휴대폰인 거죠. 그렇죠. 그게 네, 이제 스마트폰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예,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스마트카고. 그 여기 스마트카 관련해서 좀 눈여겨볼 만한 기업들은 어떤 게 있나요? 저는 이제 스마트카의 천병 역할을 하고 있는 기업 테슬라죠. 테슬라. 예. 테슬라 타보셨어요, 실제? 타진 않은데. 타보지 않았어요. 예. 시승할 때나 잠깐. 네. 예. 그럼 그때 보셨을 때 그 테슬라 저도 타본 적은 없는데 그 딱 그 시승을 보시든지 뭐든가 경험하셨을 때. 아, 이게 스마트카구나라는 게 느낌이 오셨나요? 아니면은 어떤 느낌이 있었어요? 느낌 왔죠. 와, 이게 스마트카. 어떤 부분에서 그걸 느끼셨어요? 그러니까 차가, 일단은 앞에 범퍼 열어보시면, 그러니까 네. 우리 내연기관을 보면 네. 엔진이 많잖아요. 네. 근데 그걸 딱 열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네. 아무것도 없고 비어있어. 네. 거기에 제가 그 시승 진행장 갔었는데 거기에 이제 농구공이 몇 개 들어가 있고. 네.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서, 와, 이거 희한하다라는 생각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냐 하면, 차 안에 들어가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내비게이션이라든가, 뭐, 이런, 뭐, 이렇게, 기존의 차에 있었던 것보다는, 다 이게 뭐, 패드 같은 거 있고, 뭐, 이상하더라고요. 처음에 이제, 몇 년 전이었죠. 근데 지금 뭐, 아마, 사람들 그거 보시면 익숙해질지도 모르죠. 예. 그래서 저는 스마트카하고 내연기관의 차이점은 아까 정확히 말씀해 주셨는데, 뭐냐면, 그러니까 휴대폰이 스마트폰이 된 것처럼, 네. 기존의 내연차가 스마트카가 되고, 네. 저는 이제 그 어떤 걸 느끼냐면 자율주행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예. 저도 애가 셋이거든요. 네. 운전을 하게 되면 막 화가 많이 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자율주행 모드로 하게 되면, 네. SK 광고에서 그런 나온 광고가 있어요. 네. 자율주행, 화가, 아빠가 막 화가 나는데, 네. 예, 자율모드 딱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그 사람이 뭐 하냐면 아빠가 음악을 들어, 이렇게. 혼자. 네. 차는 지가 알아서 가고. 네. 그거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아, 이 안에서, 차 공간 안에서 뭔가 다양한 콘텐츠와 문화가 일어나겠다라는 게, 그게 스마트카가 아닌가 싶어요. 이동뿐만 네.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냥 이동을 보는 게 아니고, 차 안에서 무엇을 할 것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 갈 건데, 우리는 지금 그냥 운전을 늘 잡고 있는 거잖아. 근데 이게 아니고, 그 부산까지 가는 뭐 4시간 동안, 5시간 동안, 우리는 뭘 할 것이냐. 이걸 바라보는 게 스마트카 네. 산업이겠죠. 네. 이게 확장성이죠. 아마, 관련 기업들은 거기까지 생각하고 움직이지 않을까. 근데 지금은 이제 자율주행이 되려면 여러 가지 법 규제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힘들죠. 네. 가야 될 길은 멀죠. 그럼 이게 스마트카 산업이라는 게 결국은 뭐,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뭐, 스마트폰에서 앱을 개발하는 회사도 될 수도 있고, 혹은 뭐, 게임 산업이 될 수도 있고. 어마어마하겠죠. 컨텐츠 산업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겠네요. 네,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이게 뭐, 넷플릭스도 포함될 수도 있고. 그렇죠. 네. 우리가 이제, 지금은 이제 우리 스마트폰이 굉장히 진화가 됐잖아요. 네. 그전에 초창기 때야 뭐 카카오톡 정도만 네. 수준하고 그죠? 네이버 검색 정도만 했는데 지금은 이거 없으면 너무 불편하죠. 그렇죠. 네. 어떻게 진화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확장성은 네.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마트폰의 경제하고 스마트카의 경제를 비교한다면 네. 100만 원짜리 경제가 스마트폰이라면 네. 수천만 원짜리 경제는 스마트카다. 어떤 면에서 그렇죠? 그건? 일단은 이제 뭐 쉽게 얘기하면 이제 사이즈의 문제도 있고, 네. 그죠? 뭐 이제 잠깐 이렇게 저랑 대화하면서 느끼셨겠지만 차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어떤 컨텐츠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생길 거라고 네. 느끼시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자동차 산업 자체는 복합 산업입니다. 예. 그동안 자동차 산업이 잘 안 됐는데 지금 자동차, 현대차, 기아차가 주가가 잘 올라가고 포드 같은 게 주가가 잘 올라가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자동차 판매가 이제 활성화 된다는 얘기죠. 네. 예. 그 다음 뭐냐면 자동차가 잘 돼야지만 철도 잘 팔려요. 그렇죠. 그 안에 화학 제품도 잘 팔려요. 네. 네. 그러니까 경제 규모는 스마트카가 하지 못한 스마트폰이 못한 것들을 네. 더 확장시켜서 올 수가 있죠. 메타버스. 이 예. 메타버스는 뭔가겠지. 저는 처음에 버스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봤을 때 버스랑 관련이 없더라고요. 네. 예, 저도 요즘에 이게 메타버스에 이제 많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가상현실입니다. 예, 가상현실인데,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가상현실에도 막연하게, 저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느낀 건데, 이게 막연한 게 아니라 이미 우리 일상에 들어와 있더라고요. 뭐 어떤 거죠? 대표적으로 이제 게임이 이제 그 가상현실의 그 어떻게 보면 시초 원적격? 예.
원적 교육이라고 하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은 이제 뭐 리니지라든가 이런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게임들이 그러면 메타버스라고 안 한 이유가 뭐냐면은 네. 얘는 이제 가상에 멈춰져 있는 거고 네. 그럼 메타버스는 뭐냐면 가상과 현실이 어떤 형태든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 이어진 거군요. 예. 예를 들어서 네. 뭐가 있을까요? 최근에 이제 그 이케아에서 네. 웨블이 있는데 네. 내가 가구를 사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집안에 이제 그 화면을 이제 촬영이 떠요. 그러면 이제 그 가구를 여기다가 이제 딱 보면은 가구 배치에 대해서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색깔이 맞는지 아니면 저쪽에 가구, 이 가구를 하면 어울리는지.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연동이 되는 거죠. 네. 아주 단순한 게 그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타버스 하면은 이제 가장 원적격이라고 할 수 있는, 두 번째 원적격이라고 할 수 있는 게 포켓몬스터. 기억나세요? 네, AR 뭐 한참 나왔었잖아요. 예, 예. 그래서 뭐 동네마다 다 돌아다니면서. 네. 네. 그게 이제 그 메타버스의 이제 또 어떻게 보면 원식격, 아주 기초적인 거라고 네. 보시면 되죠. 근데 최근에 이제 제페토라든가 뭐 네. 이런 게 있죠. 근데 그거 말고 저는 이제 VR 뭐부터 해가지고, 표현을 못 하겠어요. 근데 이 얘기는 해드릴 수 있어요. 제가 뭐 투자자 입장에서 깊이 들어갈 필요는 없거든요. 네. 어차피 모든 건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제 네. 어떤 맥락만 잡으면 되잖아요. 네. 예. 옛날에 이제 그 PC통신, 네. 예. 천리안 아시죠? 네. 그게 이제 뭘로 바뀌었냐면, 싸이월드라든가, 네. 그죠? 네. 아니면 다음 카페라든가, 네. 아니면 알럽스쿨로 이렇게 확장성이 됐잖아요. 네. 그 다음이 뭐냐면 SNS, 예를 페이스북이라든가 카카오로 네. 확장성이 됐잖아요. 네. 그 다음 단계가 이제 메타버스라는 거죠. 그렇겠네요, 진짜, 이거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거는,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는 페이스북, 뭐, 인스타그램, 뭐, 유튜브, 그러니까 이 플랫폼 담이 무엇이냐, 그렇죠. 물었을 때, 그게 메타버스를 구현해내는 기업이 예. 이 시장을 완전 밀어버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이쪽 업계에 보시는 분들이, 그, 누구더라? 엔비디아의 CEO께서 그 얘기를 하셨거든요. 지난 20년간은, 이제 온라인 시대였다. 네. 예, 이런 시대였다. 네. 근데 앞으로 20년은 메타버스 시대다. 그럼 메타버스 관련 기업들은 어떤 게 있나요? 현재로서는 가장 이제 치고 가는 기업은 페이스북. 예. 그 기존에 그런 비슷한 산업 했던 것들이 결국 가지 않을까요? 우리나라 네이버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카카오도 그걸로 가지 않을까? 궁극적으로. 엔비디아가 잘 가는 이유도 네. 거기에 이제 그래픽카드 회사잖아요. 네,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이제 화질에 실감 영상을 만들어내니까 그런 부분도 많이. 그래서 주가가 이제 최근에 이제 2021년 전까지는 스마트카가 관련된 기업들이 많이 갔죠. 네. 근데 2021년 봄 지나서 여름부터는 어떤 기업이 많이 갔냐면은 조용하게 네. 메타버스 관련된 기업들이 많이 갔어요. 미국은 이제 페이스북, 엔비디아, 로블록스까지 상장이 됐죠. 그 다음에 한국 같은 경우는 네이버 카카오가 요즘에 많이 잘 갔잖아요. 네, 그죠? 예. 결국은 그 궁극적으로 뭐냐면 네이버 카카오가 어떻게 보면 메타버스와 관련된 그 시장이, 업종이기 때문에 네. 그게 최근 몇 개월 동안 미국하고 한국하고 같이 움직이지 않았나. 단순하게 카카오가 잘해서, 단순히 네이버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게 아니었나 싶어요. 예. 그럼 개인 투자 입장에서 이런 스마트카라든지 메타버스 같은 거에 뭐 투자를 하고 싶다 했을 때, 사실 지금 말씀 들어봤을 때는 진짜 완전 시장 초기라서 어떤 기업이 치고 나갈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이게 확산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그냥 이 메타버스 뭐 ETF 이런 상황이 되는 건가, 아니면 그래도 그 안에서 개별 주식으로 접근하는 게 좋나요? 안전한 거는 아무래도 이제 저희보다는 이제 기관의 힘이 더 필요하겠죠. 예. 그들은 이제 다 분석을 하니까. 네. 근데 이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업종 대표주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예. 그와 관련된 업종 대표주. 네.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 같은 경우 이용자가 27억 명이래요. 네. 예. 뭐 말 다 한 거죠. 그렇죠. 예. 우리 한국은 네이버 카카오가 가능하니까. 네이버 카카오 아직 좀 메타버스라고 하기는 좀. 이제 책에서 굉장히 좀 많이 나왔던 부분도 사이클에 대한 것도 굉장히 좀 좋았거든요. 네. 그래서 주기적으로 좀 이 사이클을 좀 보면은 미래를 예측하는데 그래도 도움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뭐 정확히 언제, 뭐 그 타이밍을 맞추지 못하더라도. 예, 맞습니다. 다음을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 네.
주기적으로 돌아오는 경기 사이클 어떤 것들이 있나요? 굉장히 어려운 건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매우 굉장히 미 연방준비제도 거기에 이제 과거에 이제 의장하셨던 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경기 사이클은 아무리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 모여 있는 우리라 하더라도 네. 이거는 정말 복잡하다라고 네.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만큼 이게 사실은 복잡성이 있는데, 네.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제 뭐 우리 속담에 보면 10년에 한 번씩 강산이 변한다는 것처럼 네. 역시 이제 경제도 어떤 주기성은, 그러니까 정확한 주기성은 없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주기성은 있더라, 이거죠. 예, 주기성은 있더라. 예. 근데 그러한 이유가, 뭐, 예를 들어서, 뭐, 돈이 풀려가지고, 네. 그 다음에 돈이 다시 시중에 풀렸는데, 다시 시중에서 돈이 사라졌을 때, 네. 그러면 이제, 경제 같은 경우, 그 시중에서는 돈이 없으니까 아우성 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제 한 개 기업, 한 개 가게가 나타날 수도 네. 있는 거고, 그러면 이제 그게 연쇄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거고, 네.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경기 과열일 때 나타나는 공급과 수요의 문제점, 정상적으로 시스템이 안 돌아갈 때도 있는 네. 거고, 뭐,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어떤 산업이 새롭게 탄생할 때, 네. 탄생할 때, 과거의 산업이 이제 몰락할 때, 네. 이런 것들이, 뭐, 복합적으로 이제, 뭐, 이렇게 맞아떨어질 때가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버블이 터진다거든가, 아니면 위기가 오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딱 어느 거라고 단정 짓기 어려워요. 요번 같은 경우 저도 세 번째 사이클을 맞이해 봤는데, 네. 우리 보건과 관련된 상상을 못했어요, 저도 사실은요. 그쵸, 그쵸. 이거는 아무도 예측 못했죠. 그쵸. 경제 시스템 가지고는 네. 대부분 우리가 2019년도에 뭘 봤냐, 경제 시스템인데, 그 경제 시스템의 문제점은 어디다 두냐, 중국을 봤거든요. 네, 그쵸, 그쵸. 예. 근데 그게 엉뚱한 데서 나왔잖아요. 예. 그건 모르리. 근데 중국에서 오긴 한 것 같아요. 뭐, 그 대표적인 주기 하면은 이제, 뭐 10년 주기설 우리나라 같은 게 얘기하잖아요. 예, 예, 예. 97년, 08년 해가지고 그런 이제 10년 주기설 같은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100% 인정하고 싶진 않은데 네. 아까 말씀드린 이제 딱 10년이라는 거는 정해놓을 수는 없고요. 네. 이번 같은 게 한 12년 만에 왔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게 근데 이제 그 올 기미는 여러 가지 징후는 이제 그 경기 고점일 때 네. 나타나긴 나타났었어요. 예, 사실은. 이게 뭐 어느 정도 좀 그래도 뭐 일리는 있다. 일리는 있죠. 네. 그럼 이런 머니 사이클 결정한 요소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아까 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금리, 네. 금리하고 통화량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산업의 사이클, 네. 예, 산업의 사이클 보통 뭐 7, 80년은 돌아간다고 하더라고요. 네. 예. 물론 이제 점점 짧아지고 있어요. 사실은 네. 어떤 산업 사이클, 그 다음에 이제 원자재 가격. 네, 원자재 가격, 그 다음에 환율, 뭐, 채권, 인구, 뭐, 이런 것들이, 제가 머니 사이클이라고 했는데, 이제 사실 따지고 보면, 이제 자산 사이클이죠. 네, 그렇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요소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적용해서 이제, 뭐, 버블도 만들어내고. 그렇죠. 예. 불황도 오고 이런 거죠. 예. 근데 놀라운 사실은 얘네들이 한꺼번에 같이 오게 되면, 또 그리고 얘네들은 또 놀라운 사실은 뭐 같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하나가 문제가 되면 또 여파가 이렇게 딱딱딱 되더라고요. 네. 이게 뭐 산업이라든지 금리라든지 원재료 가격이라든지 환율 이런 게 뭐 다 개별적으로 그러니까 연결되어 있다. 예, 연결되어 있죠. 예. 그럼 이 메가트렌드 인구는 그러면은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인구 같은 건 이제 큰 흐름에서 봐야 되겠죠. 아주. 이거보다도 더 큰 거. 그러니까 이제 금리라든가 원재료, 환율, 채권은 하나의 이제 경기 순환의 해석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메가 트렌드 같은 산업도 마찬가지지만 메가 트렌드는 뭐냐 하면은 경기 순환이 아니라 그 큰 것, 그 작은 경기 순환을 더 크게 가져가는 것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Hey, I got a confession. Been losing all momentum. Just because it's easy.